아유,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무슨 일이? 아니, 김성욱 대표님 어디 가셨어? 뭐 일단 김성욱 뭐, 대표님은? 제가 하던 말을 뭐 마저 하자면 예. 자, 뭐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던 말을 계속 해야 되니까. 네, 김성욱 대표님은 지금 강의 관련한 일정 때문에 자리를 비우신 상태입니다. 근데 되게 포탈까지 순식간에 없어졌네요. 순간이동이 이렇게 돼서 좀 많이 당황했습니다. 제가 아직 순간이동에 익숙치가 않아서. 네. 뭐 계속 해볼까요? 근데 저는 네, 이제 대학을 결정하는 요인이 너무 그 학교 이름에 맞춰져 있다. 저는 이거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 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서울대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과를 가는 것이 그리고 지방대에 자기가 원하는 과, 원하는 교수님이 있어도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배경은 간판을 따로 대학을 가는 것이다 라는 인식. 그렇죠. 그 인식이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한테. 아무래도, 예. 아무래도 대학을 가는 이유가 학문이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그냥 취업하기 위한 어떤 관문, 취업학원이란 얘기까지 있듯이 그 대학의 간판을 따는 순간 내 연봉이 올라가고 내 지위가 올라가고 내 어떤 명예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대학을 가는 거. 이게 사실 문제인 거죠. 간판 보고 가셨어요? 전공 보고 가셨어요? 저는 사실 아빠랑 상의해서 갔거든요. 아, 저희 아버님이 답을 제시해 주셨구나. 네, 아버님이 많이 상의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 뜻에 따랐는데 사실 저도 고등학교 때는 간판이 사실 중요했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명문대를 많이 보내는 게 학교의 이득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그런 약간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스카이를 가면 뭐 남편이 바뀐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교육이 저는 잘못된 네. 거라 생각해요. 그런 요인들 중에 이제 부모님에 대한 것도 커요. 사실은 우리 사회가 그 부모 자녀 관계가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친밀하고 또 부모님이 이 자녀들의 인생에 많이 관여를 하는 그러니까 다른 서양 국가들에 비해서는 그렇죠, 그렇죠. 훨씬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에 가는 문제에 있어서도 부모님이 이만큼 살아와 보니까 무슨 전공이 너한테는 좋겠더라 어디를 가야 전망이 있겠더라 이런 것들을 권고하고 뭐 이런 수준이면 좋은데 거의 강요하다시피 하는 부모님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간혹가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서 결정해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결정했어도 그 다음 스텝을 내가 내 꿈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포기를 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는 것 같아요. 대학 가서 막상 그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또 전공이 안 맞는 거야. 그렇죠. 이런 경우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전공을 졸업하고 나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 오니까 멘붕이 오고 이제 포기한다는 얘기까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정확하게 자신의 꿈이 딱 설정이 돼 있으면 그 과정도 설정이 되게 나름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대학교가 있어야지 대학교를 나온 다음에 내 꿈을 설정한다는 그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3포 세대가 사실 이런 환경에서 또 만들어진 것이 적지 않다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부모 자식간의 관계가 약간 서양식으로 정말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한 건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서양적인 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서양은 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주고 대학부터는 이제 독립시키는. 그렇죠. 그 전부터 이제 집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너의 인생은 네가 결정하는 것이다. 부모님은 너에게 양육의 의무를 다할 뿐이지 너의 삶을 살아줄 수 없다 이렇게 교육을 해준단 말이죠. 그럼 아이가 그걸 들으면서 아, 내 삶은 내가 주체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이제 호기심을 갖고 세상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저는 네. 저 부모님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 말 들어 해! 내가 너보다 인생 더 많이 살았어.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만 외국에서는 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너의 인생 네가 살아봐라. 밖으로 나가봐라. 엄마는 널 보호해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일례로 그 유대인 교육법으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않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준다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또 프랑스에서 예전에 유아 교육 방식을 봤는데 아이가 넘어져도 일으켜주질 않는데요. 대신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인식과는 약간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부모님은 성격이 급해가지고 일으키고 때리고 왜 넘어져? 왜 넘어져 이렇게. 그래서 요즘에 3포 세대와 더불어서 캥거루족 이런 얘기 있잖아요. 품고 다닌다고요? 네, 캥거루족 이런 얘기가 있어서 다 큰 성인인데도 어머니, 아버지 품 속에 계속 있는 거죠. 주머니 찢어지게. 3포 세대가 나온 이유가
이제 부모님들의 그런 교육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약간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의 요인이다. 그러니까 네, 요인이. 얼른 주머니를 찢어서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마 싫어 이러면서 나와야 되는데. 한국 엄마 주머니는 좀 튼튼한가 봐요. 엄마의 주머니를 늘리고 늘리면서까지 계속 거기 있는. 아. 오죽하면은 뭐 아내에 대한 그런 불만 마저도 엄마한테 가서 얘기하는 남편들이 있대잖아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진짜. 심지어 저 그 얘기도 들었어요. 어? 어머니가 아들이 대학생인데 어머니가 대신 그 인터넷 그 강의를 수강해주고 레포트를 대신 써주는 거야. 어머. 아들은 오프라인 강의 들으나 바쁘니까 온라인 강의를 하나 해놓고 어머니가 학점을 따다 주시는 거예요. 어떡해.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정말 황당한데 아 있을 법한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그러면은 만약에 부모님이 교수님이다. 그러면은 뭐 A+는 따는 대상이네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무슨 고생이에요. 우리나 한국 엄마들은 정말 그냥 두 번 나오시네요. 한국 어머니들은. 아 그래서 하여튼 삼포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삼포에 대한 해결책은 의기로 씨께서 또 해결책. 뭐예요? 꿈을 가져야 되는 건가요? 삼포에 제가 저는 포기하지 않아서 삼포에 대한 해결법을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개인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 같고 문화적, 국민적 인식에 또 다른 것 같은데 너무 내 삶에서 만족을 못하고 감사가 없어서 이제 계속 그런 좌절감들이 오지 않나. 그래서 포기하게 된다는 표현까지 쓰게 되는 방식까지 가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또 우리가... 삼포랑 비슷하게 일본에는 예, 사토리 세대라고 있는데 사토리 세대요? 제가 처음에 우리 이번 회 시작할 때 욕망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제 소개를 했었잖아요. 사토리 세대가 욕망하지 않는 득도한 사람들이다, 깨달은 사람들이다 이런 치밀하셨는데요? 의미인데 또 우리는 이제 포기하는데 일본의 사토리 세대라는 사람들은 나는 이제 여기서 난 자유하다 이거죠. 나는 자동차, 사치품, 연애, 결혼 여기서 이제 나는 별 관심도 없다 이제는. 아 이제 더 나아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일본에도 그런 세대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 있죠. 책을 읽었어요. 희망격차 사회라는 일본에 대한 책이었는데 이제 희망까지도 격차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빈부격차라는 말 하잖아요. 네, 근데 희망이란 거는 사실 뭐 갖고 덜 갖고 우리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진 거긴 한데 그것마저도 이제 격차가 생기는 사회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격차가 있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건데 자기의 격차를 남과 비교해서 좌절할 필요 없다는 거죠. 내 것에서 열심히 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네, 그렇게 거기서 이제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족. 결국은 어떻게 보면 지난해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다. 그리고 또 어떤 TV라든가 어떤 매체, 그러니까 매스미디어에서 사람들이 받는 어떤 눈높이의 상향,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가치 기준을 너무 터무니없이 근거 없이 올려버린 것이 아닌가. 돈 많고 부자처럼 살고 그런 것이 가장 아름다워 보이고 가장 고귀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못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는 게 아무래도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아 맞는 것 같아요. 가치 기준을 사회적 기준을 내 기준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야 되는 수준이 거기까지가 높아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 기준을 내 자신 스스로가 내 형편에 맞게, 내 능력에 맞게, 내 노력에 맞게 세워놔야지 나중에 내가 내 삶에서 후회가 없는 것 같아요. 세상 기준을 가져오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지 못하는, 도달하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포기까지 가는 것 같아요. 계획을 세울 때도 작은 것 하나하나 달성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그러면서 또 하나하나 발전시켜가는 것이 계획을 세우는 것의 기초라고 좀 배웠거든요. 계획은 큰 것을 세우는 건 아니고 작은 것을 또 하나 달성하고, 예를 들어서 아침 6시에 일어나기를 목표로 세웠어요. 항상 8시에 일어나던 사람이 6시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목표를 달성한 거고 자기 자신한테 만족감과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계획을 또 세워서 그걸 또 일어나가고 일어나가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TV에서 본 목표들은 우리가 어찌 보면 20년, 30년 후에나 달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정도의 그런 목표들이 TV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가장 아름다운 이상향으로 세우고 목표를 세우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월급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올라도 난 500만 원 언제 버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족이 되기까지는 2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만 원 벌기까지는 결혼도 하면 안 될 것 같고 연애도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거의 망상 수준의 이 미디어에 현실과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내 마음이 그냥 거기로 가 있으니까 내 현실이 이제 비관적으로 보이는 거죠. 맞아요. 근데 사실 청춘은 다 아파요. 한동안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책이 유행을 했었잖아요. 전 그 책이 잘못됐다고 칼럼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아 그래요? 근데 저는 거기에 공감을 많이 한 게 일단은 아픈 것에 대해서 위로를 해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는 우리 수직선 수평선상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 수직이다. 그렇죠. 우리가 나가야 네. 될 방향이다. 우리가 이거를 봐야지 요거를 보지 말자. 남을 비교하지 말자 하거든요. 내가 나가야 될 그래. 것이 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러니까 젊을 때 고생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그쵸. 마라.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춘들이 젊잖아요. 사실 이 젊음이란 게 뭐냐면은 실패를 해도 용인될 수 있는 시기라고 보거든요. 맞아. 우리가 계란잉이라는 걸 알아도 깨질 걸 알아도 바위에 부딪혀보는 좀 도전 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는데 우리가 실패할 걸 알고 우리가 어쩌면 많이 다칠 것도 아는데 그래도 도전해보는 거야. 네. 근데 그게 청춘이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나이 들어서 하면은 그거는 뭐 진상 부린다고 할 수 그렇죠. 있겠지만 책임감이 없는 행동이고 지금은 우리가 청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부터 우리가 미래의 뭐 안정적인 것들을 위해서 네. 뭐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을 싸잡아서 뭐 이렇게 뭐 비난하고 싶은 건 아닌데 간혹 어떤 사람들 중에는 그게 내 비전과 맞지 않고 내 사명과는 좀 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도 그냥 안전하다 철밥통이다라는 이유로 그렇죠. 다른 걸 공부하고도 네. 그것만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왜 그러고 내 자신을 한정시킬까? 아니 근데 그거는 좀 틀려.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 결국 내가 후회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자기 아까 말했던 내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거게 뭐냐면은 내가 직업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할 때 내 기준은 돈이야. 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잘못됐다고만은 얘기할 수 없는데 내 기준이 돈이면은 이 일이 무슨 일이든 힘들든 내가 몇 시간을 하든 간에 나는 돈을 많이 주는 대로 가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은 거기서 만족을 하고 거기에 불평이 없으면 그 사람은 나름의 성공된 인생이에요. 그리고 내 기준은 비전이다. 내 적성이다 하면은 돈이 적더라도 그리고 불규칙적이라도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랬을 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내가 성공하지 못한 단계라고 보더라도 자기의 만족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거기 때문에 자기 기준이 중요한 거죠. 저의 생각은 공무원으로 네. 만족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그럼요, 그럼요. 그게 하나의 나의 꿈을 네, 이룬 거죠. 그게 꿈이면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그 저는 이 3포 세대의 가장 문제점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문제점. 각자가 갖고 있는 두려움이 너무 커요. 그게 미디어가 만들어준 환상 때문일 수 있고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해준답시고 해준 말 때문일 수 있고 그냥 자기 자신의 막연한 두려움일 수 있어요. 자기가 깨지기 싫어서라든지 내가 아 그냥 이 테두리에 있고 싶어하는 그런 안전주의적인 정신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도전이 싫고 그러니까 그냥 나한텐 그런 건 필요 없어 라고 그냥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게 결국엔 그 두려움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 두려움을 갖는다는 게 지금 이 시대, 지금 딱 이 세대의 젊은이들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모든 젊은이, 이 나이 때 젊은이 다 그렇고 지금까지 우리 역사적으로도 이보다 우리 지금 이 청년의 시대보다 잘 부흥되고 편하고 하고 싶은 것에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그렇죠. 세대가 없었는데 오히려 그렇죠. 자유가 너무 흔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네. 감당해야 되고 충분히 그거를 융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사실상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 너무 이렇게 민감할 수 있지만 온실 속의 화초는 계속 따뜻한데 익고 싶어 하잖아요. 차가운 데 가면 내가 죽어버릴 것 같으니까 약간 지금 아까 말했던 캥거루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엄마 품을 떠나면 그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들 저희 솔직히 말하면 이제 서울에만 있다가 이렇게 가평에 왔을 때 벌레들만 봐도 저 엄청 무섭고 그렇거든요. 근데 정말 이거보다 더 험난한 그런 정글 뭐 이런 데 갈 거라고 생각하면 저도 두려워요. 근데 그런 두려움들을 아직까지 우리가 극복해보지 못한 경험 때문에 이렇게 많이 포기를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이 그러잖아요.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야 된다고. 아, 야, 된다고 말하게. 된다고 말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용기로 치환시켜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이순신 장군이 여러 번 해요. 명량 영화 속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우리 젊은 세대가 그런 걸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걸 보고 그러네요. 좀 느끼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이 절대적 가치를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내가 3포 세대가 되지 않으려면은
이 세상 기준을 버리고 내가 88만원 세대다, 내 월급이 빈평균 이하다, 나는 하위 몇 프로다라는 절대적 기준을 버려야지 내가 이 3포에서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기준으로 내가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는 그것으로 삶을 살아야지 활력도 있는 것 같고, 그 사람이 진짜 부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말로 맞아요. 자존감 세상 부자. 기준, 내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이것을 3포 세대를 탈피하는 게 아니라 이 절대적 기준을 먼저 버리는 것 자체가 시작이 네.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도 뭐 우리를 칭찬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얼마나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네? 뭐라고 이런 방송을 찍고 있어요. 누가 본다고. 저희 인생에서 가장 무모한 도전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방송이 아닌가. 욕먹을지도 모르는데. 욕을 먹고 있죠. 먹고 있어요? 네, 많이 먹고 있을 거예요. 욕을 먹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이 없어서 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욕을 먹고 싶어도 못 먹죠. 많이 봐주세요. 욕을 해줄 사람조차 없는 이 열악한 환경에서의 네. 이 방송이 저희는 이제 무반 도전이고 이게 또 젊을 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렇죠. 네. 여러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용기를 갖고 살고 있어요. 저희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 3포세대 이 젊은이들의 고민을 함께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실 분 말씀. 있으세요? 그냥 마지막 한 말씀 좀 전에 한 거. 네.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아무것도 없어도 즐거워요. 네. 즐거움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뒤져서 찾으세요. 맞습니다. TV를 보지 마시고. 자.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저희는 무리싸.